자, 이번 시간에는 멀티 스케치 기초 예제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예제로 시작할 거니까 보시고 아, 이러한 개요로 시작을 하는구나라고 이제 그 한번 감은 잡으시고 기본 예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새로 만들기에서 스탠다드점 IPT로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신 다음에 원점 환목에서 XY 평면에 스케치를 작성을 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회전체를 그리는 거기 때문에 먼저 그 축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이제 멀티 스케치 방식을 이용할 때는 특히 그리고 회전체를 하실 때는 회전체를 작성을 하실 때는 보면은 원점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부터 작성하면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좀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축에 해당하는 자 프로파일을 먼저 그렸습니다. 그다음에 자, 그 위에다가 선 명령으로 자, 이렇게 추가 부품을 이렇게 덮어 씌우는 방식으로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